안녕하세요. 우리 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술쌤입니다. 여러분, 저의 마음이 그런 건지 되게 오랜만에 뵙는 느낌이 들어요. 아마 추운 겨울이 좀 길다 이렇게 느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봄이 오니까 이제 봄처럼 여러분께 자주 이렇게 인사드리고 좋은 술빚기 함께하는 시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제가 뭐 간편하게 술빚기라든가 뭐 술빚기의 기본이라든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싹 치우고요. 오늘은 그냥 딱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2022년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하면서 제가 첫 봄술로 다른 거 다 놔두고 첫 봄을 맞이해서 우리 요 봄에 이 봄만 즐길 수 있는 술을 좀 한번 빚어볼까 해서 봄술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봄에 뭐 냉이도 있었고 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봄에 이렇게 푸릇푸릇푸릇 땅을 이렇게 딛고 나오는 것들이 쑥이 이렇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쑥을 캐러 갈 수는 없었고요. 해풍 먹고 자란 아주 좋은 쑥이 있다 그래서 쑥을 구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쑥으로 만드는 쑥술을 담을 건데요. 여러분, 쑥이라는 말이요, 한자로는 쑥 애자예요. 그래서 애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 저희가 쑥으로 만든 술을 애주예요. 되게 특이하고 예쁜 이름이죠. 그래서 오늘은 애주, 쑥술을 담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술은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밑술이 있고 덧술이 있다라는 말은 그동안 선생님이 빚은 부이주나 이런 거랑 다르네. 네, 오늘 술은요, 이양주라고 하는 두 번 빚는 술. 요번에는 밑술은 이미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맵쌀가루를 500g인데 제가 요거를 한번 새로 했잖아요. 맵쌀가루를 건식을 사용해 봤어요. 밀가루 같은 거 그냥 봉지에 있는 되게 편리한 건식가루를 한번 이용해 봤거든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건식으로 500g을 준비했고요. 물은 봄이잖아요. 그 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쑥 우린 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 2리터가 필요하면 한 3리터쯤의 물에다가 집어넣어서 2리터쯤 줄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져내고 그 물로 제가 그 물을 맵쌀가루를 범벅을 만들었어요. 500g에다가 2리터이기 때문에 1대 4 정도 되는 범벅을 만들었습니다. 범벅은 아시죠? 팔팔 끓고 있는 물을 쌀가루에다 집어넣어서 저희가 잘 개주면 범벅이 된다 그랬잖아요. 범벅은 우리말로 하면 그냥 된 죽이에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호박범벅 생각하시면 돼요. 죽은 이렇게 하면 주르륵 떨어지지만 범벅은 뚝뚝뚝 이렇게 떨어지고 점성이 훨씬 더 좀 강해요. 그래서 저희는 된죽이라고 해요. 그래서 1대4의 된죽인데 물을 팔팔 끓고 있는 쑥 우린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들었고요. 이번에 좀 특이한 거는 선생님이 맨날 누룩을 양만 정해 주시더니 왜 누룩을 저렇게 두 가지로 썼지 그랬는데 제가 요번에 계량 누룩을 좀 써봤어요. 어떻게 썼냐면 누룩 양에 7대3의 비율로 3 정도를 계량 누룩을 한번 써봤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당화력이 높잖아요. 당화력이 일반 누룩이 300인데 이 친구들은 1500에서 1800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5분의 1, 6분의 1만 넣어도 충분히 잘 되고요. 특히 바이오 누룩은 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당화가 굉장히 촉진됩니다. 저희가 초반에 당화를 빨리 촉진해야지 효모도 생기고 잘 당화가 돼야지만이 당이 돼서 포도당이 두 개의 에탄올과 두 개의 CO2를 만들어서 빨리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화가 촉진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당화가 빨리 촉진이 안 되면 초상균이란 나른균들이 와가지고 술이 부패된다 할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바이오 누룩을 좀 써봤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1하고 1.5 하면은 전체적으로 쌀량은 2kg라면 선생님은 말씀하셨을 때 10%를 쓰면 술이 된다고 하셨는데 왜 250을 썼지?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이 혹여라도 있을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쌀만으로 빚지 않고요. 이렇게 오늘처럼 쑥이라든가 뭐 연이라든가 뭐 냉이라든가 여러분이 뭐든지 쓰실 수 있는 뭐 인삼이 됐던 뭐를 쓰실 때 부재료 쌀, 물, 누룩이 아닌 다른 재료를 조금 쓸 때는요. 항상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물성을 잘 모르잖아요. 쑥에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 저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미생물이 물론 저희가 술 빚을 때 도움이 되는 아이도 있겠지만 혹여라도 술 빚는데 조금 저해하는 요인이라든가 방해할 수 있는 뭐 쉽게 말하면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지만 상충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누룩의 힘이 부족해서 술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원활한
잘 발효하기 위해서는 부재료를 쓸 때는 평소 저희가 쓰는 누룩 양보다 한 1.5배 정도? 1.3배 정도? 예, 좀더 넣어주는 게 훨씬 더좀 안정적인 발효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소는 2kg니까 한 200g만 넣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술을 이렇게 준비를 하실 텐데, 아, 내가 요번에는 연잎이 좀 많아서, 요번에 우리 냉이가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서 뭐 밀가물 좀 넣어야 되겠는데, 뭐 여러 가지를 넣으시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럴 때는 항상 누룩 양을 조금만 더 1.3이나 1.5로 좀 늘려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미 지금 만들어진 밑술은 아까 저 보셨고요. 제가 맛도 보고 저어서, 근데 너무 죄송한 거는 향은 저밖에 못 맡고 맛도 저밖에 못 해서 제가 그냥 구두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는 드렸어요. 신맛도 나고 약간 씁쓸한 맛도 나고 이러이러해요라고 하고 향도 맡았는데 약간 쿰쿰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상상에다 맡기는데 죄송해요. 제가 혼자서 만들어 놔서. 그래서 밑술의 상태는 그렇지만 밑술은 술은 아닙니다. 밑술은 술은 아니고 술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당화가 잘 되고 그다음에 우량한 효모를 좀 배양하고 증식하는 정도 만 자기 역할이기 때문에 저 아이가 특별히 술이 돼야 되거나 술이 잘 돼야 될 필요는 없어요. 저 아이는 술이 되기 위한 준비만 하는 예비군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잘돼 있기 때문에 저 아이를 밑술에 집어넣어서 저희가 오늘 이양주를 빚을 거라서, 아까 보시다시피 오늘은 제일 특이한 건 찹쌀 고두밥을 지었는데 그냥 짓지 않았잖아요. 저희가 살짝 법제한 뭘 집어넣었죠? 예, 생쑥을 집어넣었잖아요. 생쑥을 살짝 집어넣었는데 어느 정도 넣냐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물을 할 거예요. 물은 어느 정도, 물할 때는 쑥을 얼마나 넣고 이거 할 때는 이걸 얼마나 넣어요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건식 재료와 습식 재료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쑥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마른 쑥이에요. 건조된 쑥, 얘는 그냥 젖어 있는 생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쑥은 1% 내지 3%를 쓰시면 좋고요. 습식은 10% 내지 20% 쓰시면 돼요. 제가 다음에 가양제나 약재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할 기회가 올 건데요. 오늘 아주 살짝 건드려 드린다면, 부재료를 쓸 때는 부재료예요. 말 그대로 부재료예요. 부재료는 절대로 주재료가 아닙니다. 주재료는 쌀, 물, 누룩이 주재료예요. 부재료는 정말 그냥 살짝 더해주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 술을 딱 마셨을 때, 뭐지? 이게 뭐지? 앉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너무 괜찮은데, 근데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게 부재료지, 그냥 딱 여는 순간, 이거 쑥이지? 쑥이구나? 이거는 부재료가 아닌 것 같아요. 알든 말든. 절대로 부재료를 쓸 때는 과유불급하시면 안 됩니다. 지나치지 않게 쓰셔야 돼요. 알든 말든 살짝. 살짝. 그게 이거의 포인트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1%에서 3%라 그래도 살짝. 뭔가 되게 향긋하고 좋아. 이게 뭐지? 약간 궁금증을 유발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고지점. 그게 부재료의 양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무슨 소리야. 나는 쑥이 너무 좋아서 그냥 누가 뭐래도 쑥 향이 막 나고 쑥 맛을 막 느끼는 게 너무 좋아. 그러면 뭐 30% 50% 드셔도 상관없죠. 그건 개인 차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술을 빚을 때는 술은 곡물로 누룩을 가지고 만드는 게 기본입니다. 이제 고기에 살짝 더해지는 가약이라든가 살짝 약용을 더하는 거라 살짝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라고 하는 재료인 거예요. 부가 주를 넘어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주제 넘는 얘기를 드렸는데, 부재료는 살짝 넣은 듯안 넣은 듯 뭐지? 라고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부재료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넣고요. 생쑥을 이렇게 넣어서 제가 찹쌀 고두밥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고두밥이 다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일 전에 만들어 놓은 밑술, 4일인가요? 5일 전에 만들어 놓은 밑술과 덧술을 잘 혼합해서, 예, 제가 오늘은 이양주 봄쑥술 애주를 빚을 겁니다. 쌀이 거의 다 물에 잠겼을 때 정도 되면, 자, 이렇게 놓고요. 아주 빠르게 요거는 전체적으로 쌀에 있는 큰 불순물과 좀 먼지 같은 거를 빨리 씻어내는 거예요. 두배 정도 붓는다 생각하시고, 그것도 산처럼 불기 때문에, 예. 저는 얘몇배 정도의 높이로 이런 정도로 물을 부어두거든요. 지금 한 7, 8시간째 좀 쌀을 좀 많이 굴렸어요. 그래서
좀 간편하고 그러면은 예, 좀 더 술 빚기가 수월해야 자꾸 빚게 되고 찐 이 아이를 다시금 탁탁 털어서 그럼 물이 좀 나오죠? 그럼 이렇게 털어서 예, 거기다 그대로 올려놓고요. 이제부터 이 쌀은 이제 다시 씻을 수 없어요. 이 쌀 그대로를 고두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보재기로 잘 덮어서 30분 정도만 해남에 봄 쑥이에요. 저희가 살짝 겁질을 했어요. 팔팔 끓는 물에 잠깐 넣었다 뺐죠. 예, 이 봄쑥을 고두밥 지으면서 같이 찔 거예요. 굉장히 봄 향기가 향긋할 것 같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밥을 한번 쪄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고두밥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썼는데 요즘에 이렇게 실리콘을 쓰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밥알이 전혀 붙지 않아요. 지금부터 밥이 적어서 한 35분 정도만 예, 기다리면 확인 한번 하고 뜸들 들여서 저희가 고두밥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렇게 펴서 예, 저희가 고두밥을 넓게 식혀보겠습니다. 김새. 당화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우량한 효모를 좀 배양하고 증식하는 정도만 자기 역할이기 때문에 저 아이가 특별히 술이 돼야 되거나 술이 잘 돼야 될 필요는 없어요. 저 아이는 술이 되기 위한 준비만 하는 예비군이에요. 쑥으로 만든 자 쑥을 넣어서 빚은 아니 쑥을 넣어서 지은 고두밥입니다. 자. 지금 밑술과 이번에 들어간 예, 쑥 고두밥을 잘 혼화해 보는 과정입니다. 자, 제가 늘 최애하는 자, 저는 깔때기입니다. 깔때기에다가 저는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자, 이렇게 왠지 술 들어가는 소리도 봄 소리 같아요. 다다다다닥 되게. 2-3일 정도는 교반도 하고 오늘 들어간 고두밥이 당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꽉 안 닫고요. 이렇게 꽉 닫고 잠깐 열어놓고 꽉 닫고 잠깐 열어서 예, 약간의 호기성 상태, 약간의 산소가 좀 유입되는 상태를 만들어줘서 한 이틀 정도는 좀 당화가 돼야지 예, 오늘 들어간 밥들이 그래서 조금 이렇게 느긋하게 이쪽도 좀 느긋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떠셨어요? 갑자기 좀 느닷없었나요? 제가 너무 혼자 봄맞이를 한 것 같아요. 되게 기분도 좋아졌고 아 이제 정말 추위가 갔나 보다 따뜻한 봄날이 오나 보다 저 혼자 설렜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설레고 좋은 마음으로 첫 봄술 쑥술 애주 한번 빚어봤는데요. 여러분 주변에서 구하기도 되게 쉽고 시장 나가셔도 요새 좀 생쑥 되게 맛있는 쑥 많잖아요. 떡도 해 드시고 다 하지만 이번에는 올 봄에는 쑥으로 술을 한번 빚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렵지 않고요. 고두밥 지을 때 살짝 데쳐서 예, 소독 살균 살짝 하셔서 같이 쪄주시기만 해도 충분히 괜찮고요. 아니면 쑥을 푹 우려서 차처럼 쑥 우린 물로 해보셔도 좋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교육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쑥 우린 물로도 해봤고 생쑥을 넣어서도 해봤고 두 가지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쑥 맛이 좀 많이 나는 예, 쑥술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재밌게 여러분하고 같이 봄술 한번 담아봤고요. 예, 다음에도 또 여러분께 또 다른 이번엔 선생님이 뭐를 할까? 무슨 수업을 할까? 하고 예, 많이 궁금해하시고 많이 찾아주는 그런 유튜브 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는 우리 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술샘이고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많이 많이 봐주셔서 제가 하루빨리 인기 유튜버가 되기를 응원합니다.